서울시 성북구 삼선동입니다. 4호선 한성대 입구역 도보 5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입니다. 예상 실투자금 전세 시엔 2천에서 3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 1억 2천만 원 예상할 때 1억 6천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성대 입구역이니까 일단 역 이름에서 알다시피 학생들의 뭐 대형 임대 수요는 좀 예상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이사님,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저희에게 찾아주신다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성북구 삼선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성북구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대학가 수요와 여러 가지 직장인 수요가 많이 유입되면서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성북구 하면 이제 뭐 재건축과 유타운 개발로 인하여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선동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삼선동 하면 바로 인근의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지하철 역세권을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4호선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의 6호선 보문역까지도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심과 접근성이 아주 편리한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뭐 삼선동 하면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의 뭐 내부 순환도로나 동부 간선도로를 타고 나가시면 외곽까지도 바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새로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탁월한 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삼선동 하면 밀집되어 있는 대학가로 인하여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한성대학교나 뭐 성심여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 이런 풍부한 대학가로 인하여 365일 공실 걱정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 하기 때문에 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삼선동 하면 바로 도심과 접근성이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 20, 30대는 물론이고 30, 40대가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삼선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동대문이나 종로, 을지로, 시청, 강화문까지도 한 20분 때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들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뭐 교통이나 학군이나 뭐 직장 업무타운이 다 삼박자가 갖춰진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또한 삼선동 하면 녹지 부문에서 아주 풍부한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선동 하면 바로 인근에 뭐 이제 성북천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북천 생태계 복원 개발로 인하여 청계천 복원가는 개천으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 지역 성북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바로 인근에 뭐 낙산공원이나 서울 도성으로 이어지면서 녹색 벨트로 인하여 풍부한 녹지를 자랑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성북구 삼선동 하면 이런 이제 녹지뿐만 아니라 바로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대형 이마트나 홈플러스,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병원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성북구 삼선동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아주 발빠른 유타운과 재건축으로 인하여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삼선동은 삼성 1지구에서 5지구까지 나눠지면서 아주 발빠르게 사업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미래가치가 높고 앞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이사님 말씀에서 재건축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사님, 호재로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성북구 하면 성북구 전체가 이제 유타운과 재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주 삼선동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삼선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선 1지구, 삼선 2지구, 삼선 5지구까지 구역별로 나눠지면서 아주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삼선동의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삼선동 하면 바로 인근의 성북천 보건공사로 인하여 청계천 보건가는 생태계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북천 주변으로 부동산 가격이 아주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면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성북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성북구 삼선동 하면 이런 재건축과 유타운 재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미래 가치가 높고
있고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이 지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타운과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삼선 지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투자 가치가 높고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삼선동은 주변에 주택 재개발 사업도 일어나고 있고 또 재정비 촉진 지구가 위치한다는 점이 아무래도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건물에 대한 한 힌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투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 보고 계시잖아요. 그 주택들 좀 매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삼선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성북청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삼선동 신축 다세대주택은 이제 그만큼 다세대주택 투자 시에는 주차 문제를 많이 유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만큼 주차 대수가 1세대 1주차로 가능한지 잘 확인하시고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문제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이런 다세대주택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보안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 걸 확인하면서 투자에 유념하시기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님 시세는요? 네, 삼선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대 총 매매가 분석해 보겠는데요. 총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금은 약 한 2억 9천만 원에서 3억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월세로 지난 시 보증금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삼성동의 신축 다세대주택 실거래가 분석해 보시면 실거래가는 전세 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이런 소액으로 재개발과 유타운으로 항상 진행되고 있는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 시 은행 대출 약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1억 6천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로 매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